안녕하세요. 예, 관화딸기로, 예, 사계절 딸기라고 하죠. 이거를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 해봤는데, 일단, 딸기가 자라긴 하네요. 예. 그리고 제가 부비부비 안 해줘도 얘들이 이렇게 열렸어요. 그리고 얘는 분홍색 꽃이네요. 제가, 옥상 정원에서 키울 때는 다른 종으로서 그 하얀색 꽃이었거든요. 걔들도 내가 부비부비 해줘서 굉장히 크게 자라서 거기에 있는 어떤 벌레들인지 새들인지 함께 나눠 먹었었어요. 여기서는 저 혼자 먹겠습니다. 남편은 안 먹겠대요. 이거는 지금 너무 오래돼서 말라고 상한 것 같고요. 얘하고 작지만 먹어보겠습니다. 딸기 소식을 전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집이 정남향이라면 더 좋을 겁니다.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. 제가 지금 교통사고 이후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후에 심던 것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. 햇빛. 그리고 그 다음에 수분. 통풍은 제가 문 닫아 놓고 가는데도 얘들이 잘 사는 거 보면 통풍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. 예. 제일 중요한 거 햇빛. 모든 식물이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 햇빛을 왕창 받아야 되고, 뭐 조금 받아야 되고, 좀덜 받아도 되지만, 그래도, 실내 식물도 역시 햇빛이 필요합니다. 제가 사무실에서, 고무나무를 키우는데요. 그 아이들을 현관 가까이에다 놓으니까 잎사귀가 어느 날다 두두두두둑 떨어졌어요. 그래서 창가 쪽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제 안 떨어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예, 햇빛이 제일 중요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한번 관아 딸기, 사계절 딸기를 한번 키워보세요. 1년 내내 여러분 한 곳에서 계속 있으니까 딸기도 잘 먹을 수 있겠죠? 요봐요,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. 그리고 이 여기 이렇게 뭐죠? 아,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는데 애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다른 쪽으로 개체수 늘릴 때 늘려가서 사무실로 가져갔는데 사실은 사무실도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으니까 애들이 말라 죽어가네요. 새끼를 제대로 못 키웠어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, 관악딸기, 사계절딸기를 한번 키워보세요. 감사합니다.